이런 특성을 갖는 함수고, 요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자, 요런 특성을 갖는 이제 그런 함수를 우리가 시그늄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그늄 함수는 여러분들이 그 유니트 펑션으로부터 만들어낼 수도 있다. 유니트 펑션으로부터 예, 만들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 있죠. 예, 유니트 펑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게 이제 유니트 펑션이죠. 예, 그래서 이 유니트 펑션과 시그늄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걸 한번 보시면, 자, 이 시그늄이라고 하는 거는 2에 유니트 펑션에서 2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2니까 여기 정도 되겠네. 여기 정도 되는 여기에서 2를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거 살죠? 그리고 요거가 이렇게 죽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늄하고 유니트는 이런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유니트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도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1 플러스 2에 1 플러스 이렇게 시그늄 함수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에다가 자 이렇게 쓸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시그늄이라는 거는 요거 1, 요거 이거 이렇게 되면서 0일 때 0이 되는 요런 함수를 우리가 시그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그 사전학적 정의에 몰입하시지 마시고, 아, 이런 함수도 있어 하는 것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테크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늄을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바꾸는 그 조건에 보면은 드리클레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드리클레 조건이 내가 수업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했죠. 학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하는 거는 요 정도 하나만. 시그늄 함수를 트랜스폼 하면은 뭐가 되는 거냐 요 하나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세요. 하나 J파이 F분의 1이다. 응? 그래서 시그늄을 트랜스폼 하면 이거다. 자, 이거 하나만 좀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유니트 펑션을 만약에 프레 트랜스폼 한 거는 뭡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프레 트랜스폼 하면은 뭐예요? 2분의 1에 여기가 이제 유니트 펑션을 트랜스폼 하면 2분의 1에 여러분들 뭐예요? 델타 F 요거 하나 나오나요? 그리고 요거 하면은 시그늄 요거니까 J의 2 파이 F분의 1이다. 아, 요게 뭐냐? 바로 유니트 펑션을 어떻게 했다? 풀에 변환했다 하는 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거다 하는 거를 좀 봐주시고요. 자, 정연파 신호는 먼저 시간에 한번 간단히 해봤어요.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삼각파 신호다.